높은 콜레스테롤도 유전병이 있다. 유전병이 있다. 이거 혈관 나쁘신 분들은 다. 좀 내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하나, 둘, 셋. 네. 내력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, 어? 전체가. 야, 오랜만에 다 봤죠? 아니. 아, 왜 또 세 번야 또? 아니, 아까 그 재미를 좀 봤잖아요. 아니. 선생님. 뭐예요? 아니, 근데 아까 이승원 선생님 설명에 콜레스테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. 네.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이 맞긴 한데 네. 하지만 유전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세복. 그래서 결정은 뭐예요? 그러니까 5는 맞는 것 같아요. 자, 정답은요? 정답은 5입니다. 역시 역시. 아유, 너무 많은 힌트를 줬어요.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의 네네. 경우에는 약 한 10만 명 정도 앓고 네.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. 네. 이런 분들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, 나쁜 네.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습니다. 아. 막 190 이상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제 이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 분해가 잘 안 되는 병으로서 이제 대개 막 40세 이전 아주 젊은 나이에서도 이 심내혈관 질환이나 이제 뇌경색 등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녀로 이어질 확률이 50% 이상으로 이게 이제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거든요. 따라서 높은 콜레스테롤도 유전병이 있습니다.